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바로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주 마무리가 됐고, 또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막 기대한 만큼의 좀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생각만큼 막 엄청 장이 좋았다. 와, 오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에게는 그렇게 재밌는 그런 또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한 주는 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또 다음 주가 있잖아요. 네,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다음 주에도 집중을 하면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N자형 파동을 그리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0만 원이라는 좀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깼어요. 예,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일단은 깼습니다. 예, 좋진 않아요. 예,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깼는데 여기서 좀 회복을 시켜주는지가 좀 중요해요. 회복을 시켜주는지가 예, 좀 중요했는데 오늘 고가가 얼마죠? 10, 1000? 10만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넘기려는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침에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고, 그죠? 10만 원 구간대.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네,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포트폴리오가 분명 리밸런싱이 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추세를 깼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를 깨지고 난 다음에는 개인들의 투심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투심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던집니다. 근데 개인들이 던지는 건 주가의 호재다, 악재다? 무조건 호재죠. 예, 개인들이 주가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안 좋은 겁니다. 개인들이 매수한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들이 매도한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준다는 거죠. 차라리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차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일 바에는 그냥 약세 보이는 거 오케이. 약세 보이다가 어차피 이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주가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결국 여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요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지금 시총이 거의 6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6조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죠? 아,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많이 그 시총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네, 분명히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하는 종목에 적정 주가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에 적정 주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바이오 종목에 적정 주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바이오 종목은 성장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성장주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로봇주들.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인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창 얘기 말 많이 나왔었죠. 시총 3조예요. 흑자, 적자. 흑자인지 적자인지 다 떠나서 지금 시총 3.4조예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즉 시총으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주들은 다 고평가예요. 네. 고평가가 아닌 종목이 사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니 저평가니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로봇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량이 나오나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나 이건 나중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업 자체가 되게 막 공작 기계 이런 거 있죠. 뭔가 약간 사양 산업 느낌 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분명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분명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필요가 없는 업종과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좋고 성장을 하고 실적이 나와주는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럴 거였으면 그런 게 아니었으면 브리핑도 하지 않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주 힘든 시장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힘든 시장이 좀 이어져 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강한 반등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 강한 반등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한주 저희 허공대TV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5% 목표를 수익으로 달리고 있고, 이번 주는 24.7% 냈는데 다음 주는 깔끔하게 25% 넘기면서 기분 좋은 한 주 마무리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두산 로보틱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